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유아인. 정답이고요. 어... 하나, 둘, 셋. 김태리.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조정석. 정답이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휴 잭만.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박명수.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이효리. 어, 정답이고요. 어, 어, 어떻게 된 거죠? 하나, 둘, 셋. 이정재.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펭수.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펭수. 어, 정답이고요. 펭수. 하나, 둘, 셋. 제니. 제니. 제니 맞잖아요, 제니. 잠시만요. 정답이잖아요. 맞죠? 정답! 정답인데! 야, 야, 우리 약간 쉬운 걸 내죠. 어, 이건 좋지. 우리 쉬운, 좀 쉬운 걸 했구나. 아,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틀릴 줄 알았는데. 되게 서운해하시네요. 톤이 달라지셨어. 근데 이렇게 많이 뽑아왔는데 좀 그냥 가기도 그러니까 이제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원래 이거를 이제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이 쉽게 틀릴 줄 알고 제가 좀 방심했던 면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알았다. 일단 요 안에서 원하는 거 빅3를 일단 킵하시라. 원하는 거 빅3를 일단 킵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네. 우리 현민 씨 혹시 이게 진짜 난이도를 저희 때문에 확 낮춰서 주신 거 그러신 거 같아요. 사실 삼각공전이니까 세 분이 하나씩 고르시면 저는 버섯. 버섯 이유가 네. 있나요? 아니 저는 좋아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나 이거. 그래 이거. 어. 오예. 우리 다니엘 헤니 씨. 스팸. 스팸. 알겠습니다. 아싸. 아싸. 일단 여러분 확보한 걸로 하고 각자에게 하나씩 다 보내드린다는 거. 그건 절대 안 건드는 거죠? 네. 그거는 그냥 옆에 빼둘게요. 옆자리에, 현빈 씨 옆자리에 드려. 아. 내 밑에다가 놓고. 여기다, 여기다. 아싸. 다리 사이에 껴놨어. 진짜 시리스니까 I'm taking it home, man. 어쨌든 이걸로 딜 하신 겁니다. 저희랑 이런 걸로 퉁친 거예요. 딜. 퉁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아, 가볼게요. 자, 현빈 씨. 아, 저부터요. 네, 사랑하는 선배 또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후배. 틀린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이런 거. This is why.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더 긴장되는 거죠. 이번에 저쪽부터 하는 건 어때? 성규 괜찮아? 괜찮아. 한번. 정규 씨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배. 하나, 둘, 셋. 이병헌.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엄정화. 어,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차은우. 어, 정답이고요. 어, 이거 안 돼. 하나, 둘, 셋. 땡! 아! 땡! 아! 누구야? 한지민 언니. 아! 아니, 사진으로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 저, 현민 씨, 이거 사진 나오자마자 속으로? 한지민. 아, 누가? 나오자마자? 네. 아. 형 뭐라도 얘기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뭐, 아, 그 성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성도. 일단 이 중에서 하나 빼주셔야 돼요. 지금 휴지만 휴지 아니면 이거. 나 지금 나 이 형의 눈빛을 읽었어. 네. 이거요? 휴지는 쓰긴 쓰고. 아, 잠깐만. 휴지는 어떻게든 필요는 안 돼. 이거 빼요 그럼. 이거 이거. 저 추천 안 써. 이제 유해진 씨만 분발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김우빈. 정답이고요.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알겠는데. 하나, 둘, 셋. Arnold Schwarzenegger.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땡! 땡! 누구야? 유준열이? 유준열. 아,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진짜? 유준열 씨, 죄송해요. 야, 이게 게임 끝나고 못 맞추면 죄송해지는 게임이구나. 그죠, 진짜 맞아. 그래. 그래서 사과를 꼭 해야 돼요. 아 근데 유나 씨는 뭐 유준열 씨랑 사실 작업을 안 해봤으면. 네, 작업은 안 해봤어요. 아, 헷갈릴 수 나도 한재윤 씨랑 작업을 안 해봤는데.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관찰해보니까 예상외로 다니엘 헤네 씨가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랑 혹시 같이 작업을 해보셨어요? 네네. 네. 아~ 옛날에 김지훈 감독님 영화 Last Stand이라고 아, 같이, 있었죠, 있었죠. 같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시는구나. 아니 손을 왜 잡고 아빠 끝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번엔 좀 빠르게 갑니다. 자 MBC 갑니다. 하나 둘 셋 땡! 괜찮겠어요? 지민 맞아 저 모자이크 쪽에 김 맥주시겠어요? 더워지네 제가 나중에 지민 씨랑 이 게임 할 때 현미 씨 얼굴 내서 틀리게 만들겠습니다 약간 쌤쌤이에요 아니에요 쌤쌤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쌤쌤 안 할래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추석이에요 밥, 김, 오. 소고기 딱이다 네. 너무 맛있겠죠? 진짜 야무지게 놔두셨다, 스팸. 스팸은 진짜 아무도 못 도착할 것 같아요. 없어. FBI가 감지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부터 갈까요? 저쪽 가시죠. 괜찮을까요?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가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맞춰야 되겠다, 이 세 개를. 하나, 둘, 셋! 띵! 띵!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이네 태사가 갑자기 제 내리를 평소에 좀 또 모르시면 아, 알아요 아니 뭐 평소에 근데 뭐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 않았어요? 인사드리고 오랫도록 얘기하고 아 얘기도 오래 했던 거예요? 그래도 사과의 한마디 박성훈 선배님 보고 있다면 네, 선배님 제 선배님 이름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부디 오해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박성훈 씨가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절절해가지고. 자, 이 중에서 그래도 하나 빼셔야 돼요. 쌀 빼야죠. 쌀 빼야겠죠? 그 쌀은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잖아. 아, 추석이니까. 아, 추석이니까. 추석이라는 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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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건 뭐 언제 빠지냐에 따라 다른 거는 다 빠지게 돼 있네. 아, 드디어 깨달은 거야. 진짜. 저희 순서를 한번 바꿔 그래 형 일로 올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 네, 그럼 내 처음이잖아 어 그래 내가 가져 일로? 내 일로 가? 거기서 시작하면 난 똑같네 오빠 일로 아 그러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그럼 극복은 1번은 유혜진 씨로 이쪽에서 혜진이 형 극 응 그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요 천천히 할 거야 열심히 할게 그럼 혜진이 형부터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송중기.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제시.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공유.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야채.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땡! 잠, 박지범. 땡! 잠, 박지범. 맞죠. 아, 이거 세세 거의 박재범. 응 맞아. 세세 바로 이렇게 했어요. 박재범. 양심적인 솔직한 네. 다니엘 헤네 씨. 뭐라고 외치던 거예요? No, actually, when he started speaking, I went, eh, so I thought I didn't hear it. So,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잠시만요. 물어보지 마.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잘하지만,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부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한 번이에요. 확실해. 네. 아니, 교무실에 끌려간 거 같아. 담배 또 피기만 해. 다니엘 헤네 차례예요. 이렇게 네 분만 맞추시면 우와. 끝입니다. 하나, 둘, 셋. Scarlett Johansson. 정답. 오. 진짜 잘하신다. 하나, 둘, 셋. 정성. 정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최우식. 정답. 하나, 둘, 셋. 최우식. 정답. 하나 둘 셋. 아 내가 저 투샷. 그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 내가 저 투샷. 그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지금 나왔어요. 말이 안 끊기고 들어가고. 내가 저 조세호랑 한번 만나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저 조세호. 정답. 자 조세호까지 해서 여러분 쌀과 한우 와우, 그리고 완벽하다. 버섯, 오. 스팸, 명품 장세트까지 다섯 가지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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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스위스랑 이태리 너무 이쁘더라. 형은 스위스 통이잖아, 형. 원래.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있고. 피디님,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악인이 아니세요. 맞아, 맞아. 박지한 배우님도 그러면. 저는 영화, 형도 봉우동중. 거기서 진짜 서민 연기. 아니 근데 이게. 어 근데 비는 테이큰 리암 니슨 같이. 맞아 맞아. 그게 너무 멋있는데. 아니 악인이니까 마지막에 결국 싸울 거 아니에요 현미 씨랑.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피지컬 자체가 달라요. 비니 근육도 좋고 저는 이게 좀 호리호리해가지고. 이게 원 때는 철령이도 되게 날렵한 인물이었는데 둘 다 날렵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다르게 컨셉을 바꿨어요. 묵직한 쪽으로. 그러니까 네. 아까 그런 연기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날카로움.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뚱딱딱 나는 찹찹찹 뚱딱딱. 아, 저희가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TMI인데 삼각공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간식을 다 삼각으로 준비해요. 아 그래서 저기 귀엽다. 저렇게 있었구나. 삼각으로. 와. 릴레이 추석 미션입니다. 여기 다 저희가 추석에 하는 전통 놀이들을 좀 갖다 놨는데 쟤만 좀 아는데 한 명씩 하나를 맡으면요. 제기, 세계차기. 세계? 세계 뭐 누구나. 윷놀이, 개 이상만 나오면 돼. 도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쉽고. 개 이상이요. 그러니까 개도 포함입니다. 공기는 저 4단이라고 하죠. 네 개 다 올렸다가 잡기. 아, 꺾기. 아, 꺾기로. 딱지. 한 번에 넘기. 아니, 딱지도 어렵네. 테이블보는 한 번에 빼김. 위에 있는 그릇이나 컵이 넘어지거나 책상 아래로 굴러 떨어지거나 하면은 실패입니다. 오, 와우. 자,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저희가 초를 잴 거예요. 99초 릴레이라서 한 번에 다 성공을 하면 남은 초 곱하기 100장을 합니다. 우와. 몇 번이든 99초 안에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우와. 그러면 예를 들어 10초 남겨놓고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 1000장이에요. 20초 남겨놓고 성공했다? 2000장. 2000장 드립니다. 우와. 그러면 저희 제작비. 일단 작전을 짜셔서 누가 뭐 할지 정해주세요. 누나 너 제기가 안 되잖아. 난 제기를 아예 못해. 공기. 나 공기를 할게. 그래. 제기? 그래 내가 제기? 자신 있어? 조금 있어. 조금 그래? 이거를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 저기. 아 그래? 어. 그래 그러면은 그거 해. 나는 딱지를. 그래. 우와. 오예. 예, yeah, come on. 예. Yeah. 잘한다. 어, 잘할 것 같아. 아, 요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컵이 가벼워가지고. 컵이. 저 죄송한데 다니엘 씨는 지금 약간 마술사. He's first. 아 이거 일부러 무게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뭐 하나가 다 너무 그래요? 가벼워. 아 굉장히 예민하게. 선규 씨도 한번 연습해 보셔도 돼요. 네 지금 연습을 두 번인데 두 번 다 넘어갔는데. 어 그러면 뭐? 오 그 감을 잡으셨나요? 요 감을. 현빈 씨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때 운을 믿겠습니다. 네. 오 이것도 긴장이죠.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한 번에요? 네. 왜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 오늘은 되는 날인 것 같다? 네. 죄송합니다. 아. 야 이거 안 되는데? 일단 아, 네. 뭐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네. 네 예. 자 시간 충분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히 돼요. 괜히 긴장돼 이것도. 자 99초 타이머 재겠습니다. 자 준비 시. 제가 성공이고요. 개 성공이고요. 아, 개 성공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유해진. 세 번 성공이고요. 걸 성공이고요. 틀렸어요. 자, 유해진. 세 개 성공이고요. 너무 긴장됐어요. 세 개 성공이고요. 돕니다. 자, 유해진. 돕니다. 자, 유해진.
돕니다. 자, 예진. 자, 세 번 성공이고요. 아, 개 성공입니다. 오, 예. 오, 예. 아, 진짜. 아, 진짜. 연습해서 왔었어. 쏠, 쏠, 쏠. 오, 성공! 성공! 오, 다시 죽었습니다! 마지막! 오, 다시 죽었습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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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성공이고요. 힘들어. 나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99초요. 2초를 남겨놓고 성공을 하셔서. 야, 그러면 200장. 200장? 어? 200장인가요? 200장 획득을 하셨어요. 아, 미안해요. 아니,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니에요, 잘했어. 자, 마지막에 컵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기술가 있으시네. 잘했어요. 자, 혜진이 형부터 그래. 사실 저희는 여러분한테 하나 빚진 게 있어요. 뭐요? 아, 아까 사실은 거기서 방송이 끝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제작진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분 나머지 800장을 채워서 1000장을 드리는 걸로 우와. 저희 구독자님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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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이 형부터 그럼 인사를 할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 시청자분들께 추석 잘 보내고 많이 보러 와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형이 이제 예 즐거웠고요. 공주하면 떠오르는 게 액션하고 또 웃음일 거예요. 그 추석날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해주신 우리 배우님들이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서 재밌는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올 추석에 저희 영화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행복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또 재미있게 촬영한 공조2 인터내셔널 네, 9월 7일 개봉합니다. 그리고 시부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시부야 진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추석에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긴장 많이 되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Come out to watch 공조2 to see some action, some comedy. Have a wonderful 추석.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그 마지막 음악은 그걸로 네. 깔아주시면 안 돼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알겠습니다. 와요. 알겠습니다. 엔딩송은 그러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왜 날이죠? 인터내셔널.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하러 왔어? 술 마시러 왔지. 그러니까. 자, 오늘 어깨춤2의 게스트는 어깨춤2의 게스트 지혜 씨입니다. 오! 1세대 은지원, 2세대 조규현, 3세대 송민호. 주현이라고? 조현 아니야? 근데 난 나만이라도 너를 시켜주고 싶어. 아니 누구는 뭐 얘를 뭐 해 아니? 어떻게 제가 시켜도 돼요? 어 시켜. 해당 해. 어 근데 이거는 사키랑 먹으면. 그래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사장님. 이제는 프리. 이제 프로듀서. 제가 너무 이렇게 잡았어. 아니 아니. 야 마음대로 먹습니다. 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깐만. 휘둘러도 보고. 맞대. 다른것도 봐. 너무 마술사처럼 이렇게 펴잖아요. 다음 주부터 뭐해? 급하게 들어온 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활동 바쁘잖아. 안녕하세요. 네, 선물 잘 받았습니다. 실용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쓸게요. 주신 상품 아주 잘 받았고요. 덕분에 맛있게 먹고 힘낼게요. 감사합니다.